이준석, 이 윤한홍의 이 행위나 그 이후에, 그리고 또는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여론조작의 시도, 거짓말을 통한 여론조작의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요렇게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김소연은 왜 자꾸 이준석과 김종인과 오세훈을 건드리면서 뭐라고 이제 사퇴까지 했단 말이죠. 명태균 변호인도 아니야. 자신의 방송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이 맥락도 여론조작의 어떤 의도인지,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고 이게 무슨 의도인지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이준석 카카오톡이랑 다 봤네. 등장인물 중에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도움 많이 받은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이 이준석이고, 그 다음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진짜 정치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전 변호인입니다. 전 변호인인데, 이분의 인생 단기적 인생 목표가 예, 인사 중이시죠. 이준석을 어떻게든 이제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의 예,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저 진술이 팩트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은 팩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예. 전국구로 거듭난 거잖아요. 창원 지역에서 좀 방귀 좀 뀌다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전국구가 되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연결고리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입는 거지만 그 가운데 다리를 놔주고 막 이런 거는 우리는 김영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김영선 전 의원 혼자만의 이제 공인 거냐. 실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리 김영선 전 의원 소개를 시켜줘도 예. 뭘 믿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정도 되는 거의 제갈량 정도의 이런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 제가 약간 지금 우스개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갈량 정도 되는 뭐 예? 동남풍을 부르시는 분이 뭘 믿고 어떤 명태균 씨 같은 분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 성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 때또 그것을 가능케 해줬던 연결고리가 김종인 박사인데 비대위원장이었던 요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종인 박사가 비대위원장 할때 가장 많이 또 관계가 있었고 같이 다녔고 뭐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명태균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해석이었다라고 하면은 김소연 변호사는 자기가 명태균 씨를 변호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를 확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그러하다는 사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요 사건과는 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명태균 씨를 막 수사를 했잖아요. 명태균 씨를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명태균 씨를 수사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다음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은 윗선. 그다음에 당연히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러면은 명태균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나타났고 중간에 이준석 등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안 그래도 위로 올라가기 싫은 검찰이 중간에 이준석이 뭔가 역할을 했어? 그래, 이준석을 한번 조사해야겠네? 이준석을 조사하면은 이준석과 관련돼서 조사할 게 많구만. 이준석은 명태균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과거에 전당대회는 그럼 어떻게 됐던 거였으며 그러면 김종인은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으며 막 커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가지를 확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은 이준석 죽이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파제를 쌓은 역할을 지금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오세훈 얘기는 거기다 왜 하느냐? 결국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선거와 관련해서 했던 최대의 성과가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오세훈 시장을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같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게 되는 뭐 재발등지기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거의 다연장인데요. 다연장보다는 한꺼번에 그냥 다 폭발시켜버리고 이게 김소연 변호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있고 미션을 받았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라고 근데 이제 언제는 왜냐면은 받았겠지. 그 김소연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그 분이
친윤 쪽에 어떤 분이 소개해 줬다고 다 뭐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 미션은 명태균과 김건희의 연관어를 깨라. 명태균과 이준석 갖다 놔라. 이 미션은 받았을 것이고 이준석을 갖다 놓으라니까 김수현 변호사는 너무 좋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방법을 해서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 한번 내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준석을 망가뜨리겠다. 저는 그런 그 어떤 서로 간의 수요가 맞아서 김선생님 왔는데 없는 사실로 지금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 카톡을 보고 검찰 수사상에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김선 변호사 지금 공격을 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명태균의 사건은 큰 축에서 나눠서 봐야 돼요. 이준석과 윤석열의 관계가 아니라 이준석, 오세훈, 김종인의 한 케이스가 있고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케이스는 같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준석 쪽의 케이스예요. 당시에 오세훈 그 지금 시장을 재보선에 등판시킨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맞아요. 아. 이분이 오세훈 당시에 그 변호사를 만나서 복귀를 해라 이제 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같이 소화하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를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뒤에서 여론조사로 좀 도화를 줬고 이 케이스가 네 명에서 뭔가를 좀 뭔가 좀 미심쩍은 일들을 한 건 맞습니다. 명태균 씨랑. 존재해요. 이건 수사를 하면 돼요. 다만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대통령 부부에 있어서의 명태균 씨의 역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이런 조사를 빌미로 이런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한 축과 이준석 당대표라는 한 축을 두 축을 잡고 본인의 정치 이득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김소민 변호사는 이준석까지만 하고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턴 거고 검찰해야 될 일은 결국에는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권을 이 이준석 건으로 물타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부부를 살리려고 보궐선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 이준석 의원도 가고 아니, 서울시장까지 달리겠어 설마? 아니 근데 지금 이쪽을 자꾸 까잖아 지금 자극을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도 깐다 그럼 그냥 맞배기로 한번 보여준 거 아니에요 몇 군데 얘기 인질로만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지 한동훈도 이쪽도 인질로, 안 하고 저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인질로만 잡고 있고 그러니까 권총을 이렇게 딱 겨누고 야 봐 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질로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전부 다 뭐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미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정치 문제에서 조금 제가 주제 넘으면 설명을 조금 하면은 주제 넘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이 제가 주제에서 벗어나나요? 네. 제가 뭐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보다 훨씬 더 지략가입니다. 아, 제가 지략가 그렇죠. 지략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컴퓨터 매니아인데 컴퓨터 애호가인데 지금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려고 부품을 좀 샀습니다. 제가. 돈벌어서 다 그쪽으로 배송이 빨리 돼야 되는데 컴퓨터 부품으로 다 돌아가는군요. 네,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제가 인텔이 아니고 AMD로 제가 지금 저 같은 사람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같은 사람도 돌아서게 만든 인텔 망할 만하다. 네, 반성하십시오. 인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검찰이 안 그래도 윤석열 김건으로 가기 싫은데 이 이준석이 나타나서 잘 됐다 뭐더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야, 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른 공천 관여 공천에 관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관여한 것 같은 그런 케이스 난 깔 의향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수사가 지금 김성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되냐면 첫째 그러면 이준석이 알고 있는 것도 다 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하고 이 정권의 끝을 한번 보자. 보수 괴멸 시나리오로 가가지고 검찰이 다 터뜨려갖고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 죽어보자. 이렇게 한쪽 가든지 아니면 다른 한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결국 이 수사가 이준석이 갑자기 중간에 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러면은 지난 이제 그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핵심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공천 책임자였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윤상현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서 압박을 받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이준석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준석이 압박을 받았느냐가 핵심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준석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검찰에 있어서 나는 압박을 받은 적은 없고 공천은 원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원래 많아요.
이 사람도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저 얘기를 하고 원래 정당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이 공천은 여러 논란이 있고 여러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내가 압박을 받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나의 권한이 침해됐다거나 그런 거 없이 매끄럽게 어쨌든 됐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랑 잡담을 했을 수도 있고 나랑 잡담을 했을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도 잡담을 막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주제가 공천이었을 수는 있으나 공천에 개입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었다고 책임자인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하면 그리고 검찰은 그 진술을 받고 이준석의 과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면 그러면 이거는 덮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 사건은 창원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건데 이 검찰이 그러면은 보수를 끝장내는 시나리오로 가냐 아니면은 적당히 창원에서 일어난 일로 끝내고 나머지는 이후에 뭐 이 세상의 흐름에 맡기자 이렇게 가느냐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인터뷰 이준석 의원이 MC 라디오에 나가서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 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한 거고 그때 나한테 제대로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보고도 안 하대요. 뭐 알아서 다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는 있더라고요. 뭐 요 정도 톤인 거예요. 그리고 제보글은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 했으니까 거기가 또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 사단의 뭐 발단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경선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덮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 그 이상 명태균하고의 관계는 없다고 하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명태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이번에 고발인이죠. 고발인 중에 한 명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가 검찰 수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MBC 취재진하고 만나가지고 여론조사 왜곡 공표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검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반박하느라고 아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를 오늘 MBC가 지금 보도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창원이네. 그 보도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론적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얘기 검사의 얘기입니다. 들었다는 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선 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왜곡했느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검찰 쪽의 설명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의 속내가 여기 다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뭐 튀겼다 이 얘기는 우리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명태균 씨 그러니까 기존에 수사하던 사안과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여론조사 관련 사안이 나오면 그거는 수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의 해명은 예. 우리가 그렇게 설명한 건데 못 알아들었나 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연결해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면 그러면 수사할 수 있지처럼 일견 들리지만 그렇게 안 갈 거지 않습니까? 위로는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위로 갈 확률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옆으로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위로는 안 가는데 옆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누구 걸 수사할 수 있죠? 이준석의 과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또는 다른 뭐 후보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이 여론조사 왜곡한 거에 대해서도 아예 명태균 씨의 무슨 여론조사를 왜곡한 거를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는 손을 안 댄다 이게 아니라 위에 거는 수사를 못 하는데 왜냐하면 요거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데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면 수사할 수 있고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는 앞으로 가르면 어떻게 타느냐 달렸다. 근데 위로는 안 타고 옆으로는 탈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머지를 딜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건 나 요즘에 검찰 얘기만 나오면 막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검찰이 진짜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검찰청법 4조를 거론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할 때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이거 검찰이 하고 나머지 선거법이나 다른 범죄들은 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고 그걸 핑계 삼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접 수사 범위 아니다. 이건 선거법 내용이니까
이걸 핑계로 지금 거기다 우리가 이거 할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누군지 진짜 이름을 확 까버렸으면 좋겠구만 찾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할 건 다 하잖아.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과 관련되지 않은 야권 인사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별건 수사 위주로 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 직접 연관이 아니고 그냥 확장시켜 버리잖아. 무호발로. 부패 네. 합의 개념에 넣어서 네. 수사를 하죠. 네, 그죠. 그냥 본인들이 시행령으로 바꿔서 네.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확장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러기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네.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거 시행령 바꿔가지고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그거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잖아 자기 그러니까 입으로 그게, 시행령을 바꿔서.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여기, 사안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안 하면 특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특검으로 직행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특검을 안 가려면 저는 이제 추측건데 아마 대통령 부부까지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의원까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시장까지는 창원지검에서 할 공산이 크죠. 네. 여기까지가 수사의 범위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명태균도 윤한홍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 보면 일종의 모종의 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중간에 기사에 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는 확장이 안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다만 여론이 안 좋아져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이분을 말하자면 창고인이라도 조사하게 될 양이면 저는 서울지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믿고 의지하는 이창수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 이 대통령 공천개입과 관련된 걸 철저하게 밝히겠다 해서 TF팀을 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혐의를 주겠죠. 아니 그런 공산이 검사 11명이나 갖다 놓고 그런 공산이 크다. 아 그거는 특별취재팀이 아니고 그거 3명 들어갔잖아요. 특별... 창원지검에는 서울에서 보낸 건 3명이 들어갔고 창원지검 8명이고 창원지검이 약간 묘한 분위기 네.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소문은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다. 소문은 남아있는데 만에 하나 그래도 이제 그래도 지검장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 밑에서 차장검사도 누가 아, 그래가지고 특별수사팀이라고 이름을 네, 안 진 거구나. 그렇죠. 막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까지 들어가면 특별수사가 되는 거고 이준석 의원이나 어차피 김종인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적이죠. 네. 같이 안 가니까 차 털자 이게. 네. 그래서 나의 희생물로 쓰자. 라고 해서 창원지검이 그 역할을 하고 다만 여론이 안 좋아져서 뭐 녹취가 터지고 김건희 여사가 피해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면 안 되겠네. 다시 이창수의 칼을 꺼내자. 이창수의 칼이 뭡니까? 무혐의 네. 전문이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장난감 칼이죠.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아니 저는 검찰이 이 무혐의를 만드는 논리를 네. 이렇게 이창수 지검장이 온 뒤로 네. 아주 자연스럽게 만든 건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은 왜 이렇게 이제 평택까지 깠는데 그 평택 이야기는 좀 있다. 이 의도는 뭘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 나는 그 패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확 보이고 어차피 검찰 너희들은 무혐의 시킬 거고 이거 뭐 기소도 안 하고 뭐 수사도 안 할 거니까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은 화려하게 좀 살짝은 맛보기로 시전은 한번 해 보이겠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뭐 이런 그렇지. 일 아닐까요? 뉴스토마 이준석 의원의 태도는 그거예요. 에. 내가 먼저 가지는 않을 거야. 옛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평화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상대도.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지금 잘 보면은 네. 뭔가는 시사를 자꾸 해요. 연기는 피웁니다. 네. 연기는 피워서 그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도 봤는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포항시장 얘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그건 또 본인이 포항시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공개된 장소에서는 포항시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기자들한테 또 했나 봐. 그렇죠. 뒤에서 네. 네. 소위 말하는 두 번째 뭐, 인터뷰에서 그렇죠. 뒤에서 이제 기자들이 막 전해갖고 물어보면 또 다 얘기는 또 해줘요. 확인 또 해줘요. 그리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또 기자들이 자기 얘기 듣고서는 자기 쪽 얘기 듣고서는 보도한 거에 대해서 맞냐고 물어보면 또 맞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당구로 뭐 쓰리쿠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다 시켜주는데 근데 오늘도 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고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뉴스토마토 단독은 평택시장 공천이 당시 이상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그렇죠. 그때 네. 의심된다 이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은
1등하던 후보가 네.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죠. 그 하위 순번이었던 후보들이 막 뭐 이렇게 하더니 그 단수 공천이 돼버렸죠. 그렇죠. 공천이 돼버렸고 네. 그 사람이 결국은 졌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제 MBC 라디오 나왔고 한 얘기는 그 정황이 좀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라는 거였지 구체적으로 그 정황이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포항시장 같은 거는 내가 들었다라고 들은 얘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포항시에 내가 김건희 여사 측근이기 때문에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라고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봤어야 됐고 네. 그래서 가서 내가 물어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공천을 못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네. 그러니까 포항시장들이 개입 포항시장 얘기는 뭐냐면 개입을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리해갖고 문제가 없어 이 얘기고 네. 강서구청장 얘기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면 대놓고 이거는 이 사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줘야 된다라고 결국은 관철이 된 거니까 예.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평택시장 얘기는 지금 자기가 뉴스토마토에다가 얘기는 했으나 MBC 라디오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사실 모르겠어 의심은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뭐는 사실 잘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만 피우고 결정적인 얘기는 안 보여준다. 지금. 엄청 세게 피우는 게 뉴스토마토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텍스트로 가니까 그것도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하는 게 남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빙성이 좀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코테이션 마크를 하고 인용부호를 하고 박형관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택은 이건 이준석이 한 말입니다. 평택은 어차피 안 되는 분위기라는 생각 때문에 김 여사와 치열하게 안 붙었다. 이 말은 두 가지잖아요. 자, 나는 안 붙었어. 그때 평택은 근데 그거는 김 여사 픽이었어. 이걸 확인해 준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말고 엄청 많아. 근데 여기 말고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김 여사랑 붙은 것들도 있어. 이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말이 오락가락하는데 네. 아침에 나와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네. 주도해서 한 거고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사무처에서 자기가 임명한 사무처 뭐 당직자들 그 공관위 못 들어가게 막더라. 그럼 겨우 한 명 들어갔나? 잘 못 들어갔다.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 그렇죠. 공간이 차원에서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슬쩍 발걸쳤다가 발 쓱 뺐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앞장서서 폭로하라는 말도 참 안 먹히는 얘기일 테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예. 아무리 자기가 이 나이는 많지 않아도 노련한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빙빙빙 돌려가면서 계속 양도구역하고 있는 개장사 맞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추측은 아마 뉴스토마토 측에서 애초에 물어본 건 아마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 추측인데 예. 다른 거를 물어봤는데 아마 이준석 의원이 다른 걸 답한 게 아닐까, 다른 대답을 한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는 좀 더 핵심적인 걸 물어봤는데, 좀 더 핵심적인 걸 물어봤는데 이준석 의원 스타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측에서 계속 애초에 처음에 요 사안 보도한 것도 이준석 의원이 소스였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처음에 소스였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이랑 공천 개입했다. 그 보도와 관련돼서 이준석 의원이 소스였는데. 그거 관련해서 계속 파고들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다른 답변 계속 해가면서 다른 소스를 계속 주면서 요거를 핵심 답변을 피해가고 또 본인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또 다른 이 취재거리를 던져주면서 피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뉴스토마토가 이 편집국장 명의로 막 뭐 입장도 내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예. 아마 유사한 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좀 추측이 됩니다. 우리 김소연 변호사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예. 김소연 변호사 다음에 어떤 변호사가 좀 무료 변론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두 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두 명이 누군지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누가 이 사건을 무료 변론할게요 이렇게 나서겠냐고요. 정치적인 이유 아니면.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핑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지금 뉴스토마토하고 뭐 네.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까지
변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거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난 하기로 했었으니까 난 그건 못 맡아. 그랬더니 명태균이 아 그럼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윤한웅 형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은 기대했겠지. 영장 기각될 그렇지. 거라고. 그 결국 못 막았다고 김소연 변호사한테 책임을 물을 그렇지.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사이에 윤한웅 말고도 여러 루트로 뭔가 얘기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빨리 빼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발력이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렇게 했던 게 결국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나머지 두 명 중에 어떤 사람이 또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미션을 받고 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예. 김소연 변호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변호사가 다시 등장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금방 그 말을 하고도 깜짝 놀란 게 빨리 빼줄게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그게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게 한국 검찰이나 한국 정부의 신뢰가 그 정도구나. 우리 신뢰가 네. 존재하지 않죠 이제. 이제 존재하지 않. 아니 빨리 빼줄게 그게. 그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네.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날부터 네. 검찰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와 상식, 공정은 그날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지 않으나 검찰이 뭘 해도 이제는 그렇죠. 신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 자체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결국엔 또 이게 참 국력을 소비하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만능이라고 하지만 아니 정상적으로 가면 특검을 하냐고요. 그렇죠.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특검을 예. 안 해도 되고 다른 일을 할까 합니까 국회가. 그런데 예. 그 일을 소모시키는 건 이 정부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지검에 양심을 건 검사들이 있다면 직을 걸고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휴대폰을 뺏어서 포렌식을 해서 영태균 씨가 얘기한 것들 대통령과 나눈 대화들만 확인을 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이 중심에 있는 그 휴대전화를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있으니 이게 수사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부셔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 낭비예요.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네. 보고 이준석 의원 자체는 한마디만 보태면 네.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본인이 폭로할 게 많다 하더라도 이준석 의원은 인제 10년 만에 배지를 달았고 네. 아직 본인 생각에는 피지 못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걸 폭로하고 죽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나머지 이쪽은 하여튼 무능하든 어쩌든 욕을 먹든 대통령을 했잖아요. 네. 이미 다 펴서 이제 만기에서 시들 이런 정치 끝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경력을 따졌을 때 내가 여기서 다 던지고 자폭을 하면 내 본인의 남은 정치 인생이 아까운 끝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네. 나 건들지 말고 좀 적당히 좀 하셔. 지금 이 상태라서 이준석 의원답지 않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 국민들은 점점 이렇게 되면 될수록 아, 저 사람이 개장수의 당사자였구나. 그렇죠. 예, 양두구육에 관해서 본인이 후회 말을 하고 사과의 말 비슷하게 했지만 개장수 당사자의 본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끝까지 개장수로서 활동을 하는구나. 계속 양두구육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러면 개혁신당 자체에도 큰 리스크가 되는 게 개혁신당의 개혁이라는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개장수하는 개혁이 어디 있어? 그래도 네? 단어는 비슷하네요. 네. 개고기 개혁인가? 김건희 씨가 싫어할 만하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